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그곳이 알고 싶다의 송유리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베트남을 여행한 한국 관광객 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도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는 약 3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국 사람에게 꼭 한 번쯤은 여행을 가봐야 하는 곳, 여행 가기에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호치민 가야 되나? 다낭 가야 하나? 아니면 하노이를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4년 동안 베트남에서 살면서 여행을 다닌 경험, 축적한 저의 노하우로 여러분에게 직접 보고 추천드리는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뽑는 여행지 베스트4입니다. 바로 북곡, 푸꾸옥, 꼰라오, 꼰라오, 사바, 사바, 그리고 랄랏달랏입니다. 사실 좀 걱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갈까봐 사실 걱정됩니다. 지금부터 북곡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제주도가 있다면 베트남에는 북곡이 있습니다. 북곡에 가면 여러분들이 바다 낚시,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뭐 굉장히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실 생각이라면 북섬이 아닌 남쪽, 섬의 남쪽으로 꼭 여행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에메랄드 빛의 바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남부는 에메랄드, 고요한 바다의 느낌이라면 북부는 거센 바다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바다도 좋아하는데 트레킹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한다면 푸꾸옥 국립공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가시면 열대우림, 고요한 열대우림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푸꾸옥에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기가 다소 어려웠으나 얼마 전부터 직항에 취항되어 이제는 보다 편하게 북곡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꼰다오입니다. 제가 가본 모든 베트남의 바다 중 가장 깨끗한 곳입니다. 이 꼰다오 또한 남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하지만 이 섬은 좀 작아요. 레저 시설이나 시설들, 휴양지 시설들이 들어오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쉼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 휴양을 즐기고 싶다고 하신다면 꼰다오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꼰다오에서는 거북이 산란 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북이의 산란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호치민을 거쳐가야 한다는 다소 번거로움은 좀 있긴 하지만 꼰다오를 가신다면 절대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파, 베트남 최북단에 있는 지역으로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고 고산지대이며 이곳에는 3147m에 달하는 판시팡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 온도가 15도입니다. 사파에서는요, 하루 만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침에는 봄, 점심에는 여름, 그리고 해질녘에는 가을, 밤에는 겨울이라고 합니다. 사파는요, 안개 도시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 안개가 자욱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는 실로 신비로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파는 소수민족들이 주로 살기 때문에 소수민족 투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소수민족 투어도 한번 해보면서 소수민족의 삶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판시팡산 트레킹, 폭포 투어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고 흑돼지 통구이 같은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사파는 하노이에서 버스 혹은 야간 열차, 야간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달랏입니다.
저의 애정의 여행지입니다. 자, 달랏은 야짱에서 나트랑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자, 이곳은 해발 1500m에 달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날씨가 선선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달랏은 타임포 화 이렇게 보통 많이 불리는데요. 즉 꽃과 과일의 도시로 유명해서 화훼농장, 딸기농장, 커피농장 등이 이곳에 집중해 있습니다. 여기는요 여러분, 프랑스로 인하여 우울했던 시기 때 달랏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프랑스가 휴양지로 개발한 곳입니다. 따라서 프랑스풍의 아름다운 고택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한 미국과의 전쟁 때도 아름다운 이곳만큼은 베트남도 미국도 함께 지키자라고 하여 이곳만큼은 폭격을 하지 않겠다고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 농장 체험부터 시작해서 뭐 꽃의 정원, 깨진 도자기나 유리로 만든 림프옥 사원, 뭐 크레이지 하우스 등등 구경거리도 굉장히 많고요. 1년 내내요 날씨가 선선해서 골프를 치기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골프를 치고 또 하루는 근교로 여행을 가고 저녁에는 바베큐를 먹고, 자, 신선 노름이 따로 없죠. 그래서 요즘 이곳은 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꼭 가야 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가지 여행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은 나는 자연을 좋아하긴 하지만요, 저는요 도시도 좋아하고요, 빵빵빵빵 이런 음악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호치민, 하노이 혹은 다낭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 팁 혹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10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베트남을 여행하실 때는요 무조건 베트남에서 심카드를 사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가격은 약 12만 동에서 15만 동 정도고요. 전화 기능이 탑재된 경우 혹은 조금 더 기간이 오래된 것을 좀 하고 싶을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택시. 베트남에서 택시를 탈 때 추천드리는 것은 Vinasun 이라는 것과 마일링 이라는 택시를 여러분 주로 타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여행지, 어떤 도시를 가도 이 두 택시는 꼭 있으니 기억하시고요. 베트남은 그랩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랩을 다운받아서 그랩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다닐 때 최대한 조금 더 조심을 하시고 가방을 메실 때도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베트남에서 약을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베트남 사람들의 몸에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의 몸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은 될 수 있으면 상비약은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나라가 S자 길기 때문에 보통 근교로 여행을 갈 때, 근교로 이동할 때 4-5시간이 기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나는 차멀미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 여행을 가실 때 꼭 멀미약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베트남은 날이 덥기 때문에 얼음을 먹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얼음을 운반하는 도중에서 먼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을 먹을 때 한 번 정도는 씻어서 먹는 것이 좋고, 혹은 장이, 나는 위장이 좀 약해서 원래 탈이 좀 잘 난다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얼음을 빼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베트남은 팀 문화입니다. 그래서 팁을 주긴 줘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팁을 줄 때 너무 과하게 주시면 안 되고 잔돈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 베트남은 땡땡이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항상 뭔가를 드실 때, 단지 음료수 하나 드실 때도 가격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식사를 다 하시고 나실 때는 영수증을 한 번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베트남은 콜택시 문화예요. 여러분 콜택시를 한다고 돈을 더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로 이동할 때
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칠 때쯤 직원분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 택시가 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요. 베트남은 앉아서 계산하는 문화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상대를 부른 다음에 예쁘게 네모를 그리시면 영수증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앉아서 그냥 편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수증은 누누이 말씀드려처럼 꼭 자세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접 보고 추천하는 여행지 및 여행 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고고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꽉꽉!